네, 지난 1일 스크린 쿼터 축소 시행일에 맞춰 서울 대학로에서는 이 스크린 쿼터 원상 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영화 감독과 배우 등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자, 안성기 씨에 이어서 이준기 씨의 모습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최민식 씨의 결연한 모습도 보이는군요. 자, 사안이 사안이었던 만큼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은 전부 모였습니다. 이병헌 씨에 이어서 이정진 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설경구 씨도 보이고요. 전도연 씨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이날은 5천여 명의 영화인과 시민이 참석을 했는데요. 영화인들이 한 목소리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를 지키는 것이었지 한국 영화인들의 목말입니까? 한국 영화가 사라지는 날, 우리의 영상 언어가 사라지는 날 누가 그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수! 사수! 저지! 해쳐라! 2006년 7월 네, 대학로에서 1차 결의대를 마치고 이어서 거리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피켓을 들고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 뒤에 보면 송강호 씨의 모습도 보이고 김혜수 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박종훈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우리 이준기 씨 역시 피켓 들고 같이 동참을 했죠. 웃음이 멋진 배우 이병헌 씨 이날도 역시 멋진 미소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시작된 행진은 종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에게 빼앗기긴 했지만 종로는 한때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자,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행진은 계속돼서 이제 청계로로 이어져 갔습니다. 김혜수 씨 역시 아주 절실하게 스크린 쿼터 원상 회복을 외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가 돼 외쳤습니다. 이 행진은 을지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경찰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최민식 씨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갈 길이 막혀 안타까워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 같죠? 이 모습은 마치 스크린 쿼터 축소 시행 앞에 갈 길이 막혀버린 우리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영화인들 이대로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